네, 오늘은 제가 2022년도에 소장을 했던 그림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작품을 평생 가져갈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갤러리랑의 관계성, 이런 리셀락이라고 하는 거를 분명 다 지켜서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컬렉션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공개를 공개하고자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컬렉터 분들이 자기의 작품을 공개하는 걸 되게 꺼려해요. 물론 이해합니다. 저 또한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나중에 판매를 할 때 이거 누구 작품인데? 라고 얘기가 되면은 갤러리에서도 뭔가 이거를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우선 관계성은 리셀락을 잘 지키고, 그리고 정말 좋은 컬렉터를 찾아서 판매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정말 돈이 분수령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작품을 항상 다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리할 건 정리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런 제가 2022년도에 구매했던 거를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눈앞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기안84 스타트아트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구입을 한 기안84님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은 뭐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방송에도 자주 나온 그림이고, 인생조정시간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수 아파트를 표현을 한 부동산 시리즈 기안84님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초중순쯤에 구매를 했는데요. 바로 어제 도착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정말 어찌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그래도 이렇게 두 점이 제 공간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콰야 작가님의 밤도상 2919 갤러리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 작품도 사연이 많아요. 제가 저 딴에는 2919 갤러리 대표님한테 오랜 전에 예약을 하고 이제 작품을 받게 됐던 건데, 이제 콰야 작가님이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 그림을 받았을 때 제가 먼저 받은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나타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표님께 이러한 소란을 일으켜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정중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간만지 작가님 그림인데요. 간만지 작가님, 제가 오픈런을 해서 구매를 했던 그러한 작품이죠. 간만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의 이러한 러브스토리를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 청신 작가님 작품. 청신 작가님의 100호 작품을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판교 프린트 베이커리를 통해서 구매를 했었고, 구매할 당시에는 이것도 약간 좀 스토리가 있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저는 정말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대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름다운 대파를 꽃이 피울 때까지 제가 열심히 소장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저는 이 심플한 요 청신 작가님의 작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서 정말 잘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편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지연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런 토끼를 이런 베이스로 해서 이제 그리는 작가님이신데, 올해가 흑토끼 해잖아요. 그쵸? 그러한 기운을 받고 작가님이 더더더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밑에 작품은 이제 콰야 작가님의 드로잉 작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한나 작가님의 작품, 드로잉 작품이고, 여긴 브레이크 존스라고 하는 외국 작가님의 작품인데, 제가 카페를 할 때 이 커피와 쿠키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콸 작가님의 판화, 그리고 얼마 전에 구입을 한 여기 도코코 진 작가님, 구현전어리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번에 최근 전시에서 이제 소장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새 도상을 좋아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고, 요 오른쪽에는 이제 진영 작가님, 얼마 전에 있던 착한 갤러리에서 제가 오픈런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죠. 새벽 5시에 가서 줄을 서서 구매를 했는데, 이 새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액자를 못 해가지고 액자를 하면은 벽에다 걸 예정입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이혜지 작가님,
이 사막에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이예지 작가님의 작품이 있고요. 그 밑에는 옥승철 작가님 판화가 있습니다. 옥승철 작가님 판화는 되게 귀한 작품이라 저도 한 점을 갖고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원화를 꼭 한 점 구매하고 싶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류아영 작가님의 작품. 강준석 작가님, 류주영 작가님, 류아영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이서 가족인데 아직 저도 류주영 작가님 그리고 강준석 작가님의 작품은 없어요. 그거를 또 소장해보는 게 올해 컬렉팅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왼쪽에는 스탠 갤러리의 샌바이펜 작가님인데요. 이 샌바이펜 작가님의 큰 작품은 대기를 걸어놨는데 언제 받을지는 잘 모르겠고 워낙에 인기 작가님이니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정말 운이 좋게 이 전시가 있었을 때 전화를 드렸는데 한 점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한 점을 제가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문하씨 작가님, 이것도 진짜 사연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제가 어떠한 플랫폼에서 문하씨 작가님의 이런 드로잉 작품을 샀는데 그 플랫폼에서 제가 산 작품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원 갤러리, M1 갤러리에서 그거를 판매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고 나중에 개인전 때 한 점을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렇게 받은 게 이 문하씨 작가님이에요. 문하씨 작가님도 대기가 워낙에 길어서 받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받을 수 있었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이게 문하씨 작가님은 전 정말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우울한데 따뜻함이 있어요.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는 김슬기 작가님. 이 작품도 사연이 있어요. 이 작품도 원래는 저 위쪽 편에 스크래치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옥션에서 낙찰받은 다음에 작가님께 그냥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작가님이 그걸 보수를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옆에 고양이까지 추가로 그려주셨습니다. 어찌나 감사한지 정말 작가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콰야 작가님의 두 번째 그림인데요. 이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제가 유럽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제 그 아틀리에 악기 전시를 갔었을 때 이게 이제 유럽 전시를 떠나기 전에 딱 보고 나서 아 기념하기에 너무 좋은 그림 같다 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는 이제 안소희 작가님의 작품인데 아 저는 안소희 작가님의 작품을 다 좋아하지만 이 강아지가 있는 작품을 너무 좋아해요. 뭐냐면 저희 집에 이런 형태랑 너무 똑같아요. 제가 항상 왼쪽 편에 있는 그림처럼 강아지랑 같이 잠을 자고 제 와이프도 소파에서 오른쪽처럼 강아지랑 같이 있거든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는 요코틴이라고 하는 작품의 판화인데 아 이걸 언제쯤 원화를 구할 수 있을지 정말 어렵습니다. 꼭 원화를 구하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예요. 서핑을 타는 고양이가 컨셉인데 우선 판화만 우선 구했어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김한나 작가님 고양이와 인간의 이러한 관계에 관련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데 너무 좋아요. 올해 토끼 해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김선우 작가님의 드로잉 작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작년에 김선우 작가님 한 점을 구하긴 했네요. 그죠? 저는 올해 또 김선우 작가님 작품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2022년에 제가 소장했던 작품들을 공개를 해봤는데요. 사실 다 공개한 건 아니에요. 저쪽 공간에도 따로 작품들이 있기도 하고 집에도 작품들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올 작품들도 좀 있기도 하고 그것들은 한번 추후에 혹시나 저희 이 공간 안에 놀러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가가지고 좀 숨겨진 작품들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구입을 할 때 공개를 꺼려 하면서 저에게 작품을 판매해 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조심스러운 작품을 좀 숨겨놨습니다. 2023년에는 뭐 지금처럼 좀 많은 양의 작품을 컬렉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더 원하는 작가 그리고 갤러리와의 관계성을 만들 수 있는 작품들로 주로 컬렉팅을 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에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앞으로도 2023년 다 같이 행복하게 좋은 컬렉팅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전시 많이 다니면서 영상 찍을 예정이니까 함께 재밌게 컬렉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끝!